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이야기 19조 리얼 기업, 리얼 미엄, 리얼 기업 받침 있는 낱말을 써보겠습니다. 굽다, 익다, 막다, 삶다, 담다, 젊다, 늙다, 밥다, 짧다 적어보겠습니다. 굽다 적어보겠습니다. 비읍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고 중심선에 가로액을 길게 적습니다. 리얼은 3번의 끝을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붓다, 디귿은 1번, 3번, 4번의 끝이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1번의 모서리 0을 동그랗게 적고 리얼은 3번 끝이 올라가는 기역입니다. 4번의 기역을 적습니다. 따짜는 1번, 3번, 4번의 끝이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그 다음 막다 기역 1번의 모서리에 적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리얼은 3번에 기역은 4번에 적습니다. 따짜 1번, 3번, 4번에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삶다 시옷은 1번에 리얼은 3번, 미음은 4번에 적습니다. 디귿은 1번, 3번, 4번,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담다, 디귿은 1번, 2번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리얼은 3번에 끝이 올라가는 리얼이고요. 미음은 4분의 적습니다. 다짜는 1번, 3번, 4분의 끝을 올려줍니다.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지읒은 1번, 리얼은 3번, 미음은 4분의 적습니다. 다짜 1번, 3번, 4번의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늘다 1번, 2번으로 약간 끝이 올라가는 이연입니다. 리얼은 3번, 비읍은 4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디귿은 1번, 3번, 4번에 끝이 올라가는 디귿이고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밥다 비읍은 1번에 모서리 적어줍니다. 리얼은 3번, 비읍은 4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1번, 3번, 4번,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어줍니다. 지읒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까지 찍어줍니다. 리얼은 3번, 비읍은 4번에 적습니다. 따짜 1번, 3번, 4번에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19쪽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